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도 뱅슈 환장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배울 내용은요. 흔히들 피부 질환 때문에 병원에 오는 많은 어떤 질환들 중에서 소화 환자들한테 가장 많은 물사마귀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전염성 연속종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강의 듣고 오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물사마귀라는 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제 진단명으로 물사마귀라는 명은 없고요. 전염성 연속종이 정확한 진단명이고, 환자들이 대부분 사마귀처럼 튀어나오고 그걸 짰더니 물이 나오니까 물사마귀다,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신 것 같습니다. 전염성 연속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염성이라는 것은 감염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연속종이라는 것은 이게 연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같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바이러스는 몰루스쿰 컨타지어줌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 몰루스쿰이라는 이름은 이 바이러스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폭스 바이러스과에 해당이 되고요. 표피에 일어나는 피부 바이러스 감염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주로 성인보다는 소아에 많다 보니까 저희 병원을 방문하는 소아 환자들의 많은 부분이 이런 물사마귀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됩니다. 누구에게 잘 생기는지 보면은 성인보다는 소아이가 흔하고요. 여자보다는 남아에도 좀 더 흔한 것 같습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환자에서 더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감염이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면 더 잘 생기고요. 두 번째,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가렵기 때문에 자꾸 긁다 보면은 긁은 상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때문에 더 잘 생기는 겁니다. 면역에 따라서는 광범위하게 침범하기도 하고요.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진행된 사람들을 아직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퍼진 환자를 본 적은 있습니다. 2차적인 세균 감염도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 인지 보면은 일단은 살색과 분홍색의 반구형 모양, 비유를 들자면은 밥공기에 밥을 담은 다음에 엎어놓으면 뽕하고 올라오죠, 쌀이. 그런 모양으로 피부에 튀어 올라오게 되고요. 중앙부가 움푹 들어가 있는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대부분은 머리나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하고 어느 피부든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바이러스니까 전염이 되겠죠. 근데 잠복기가 좀 길어요. 3에서 7주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폭로된다면 바로 발생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피부가 접촉될 때 전염될 수 있고 또 상처가 난 데 더 많이 퍼지겠죠. 어떤 경우는 면역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3에서 4년간도 잠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근데 병원에 이걸 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해드리는데 설명을 듣고도 얼굴에 위치하고 있으면 좀 보기가 안 좋으시니까 떼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가능하면 손을 안 대는 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보통은 2에서 4개월 지속될 수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1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보는데요. 자연치유도 6에서 9개월 내에 되는 경우도 흔하지만 어떤 경우는 1년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뭐 외국에는 이런 몰루스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치료제라고 만들어진 약들이 나오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건 소프, 비누죠. 뭐 액체가 돼 있어서 거기다 바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없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제가 사진에 올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기본 면역이에요. 바른 대처법은 역시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어 올라온 걸 인위적으로 제거한다는 게 과연 옳은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열심히 긁어가지고서 상처 내서 병원에 와요. 근데 여기서 이미 긁을 때 바이러스가 옆에 다 퍼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원내 와서 몇 가지를 제거하고 집에 가시고 한 달 지나면 또 쫙 번져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거하는 의미가 없죠. 결국에는 손대지 않고 가려울 때는 연고를 바를 수 있지만 연고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양증만 가라앉히고 비타민 D를 복용해서 혈중 레벨의 비타민 D를 올려주면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자연적으로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좀 빠른 분들이 제가 치료해 보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만에 비타민 D를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한 양을 복용하신 다음에는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근데 이것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와일드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심상성 사마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는 환자들 많이 봅니다. 한참 후에 병원에 방문하실 때 제가 여쭤보면은 환자분들이 웃으면서 원장님 말대로 했더니 정말 사라졌다면서, 신기하다면서 그렇게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환자를 상담을 해봤자 실제 진료비의 변화는 전혀 없죠.
몇천 원 받고 1, 20분 열심히 상담을 해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상담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 떼주면은 훨씬 더 고가의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현 주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오늘은 전염성 연속종이라고 하는 물사마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도 역시 기승전 비타민이죠. 비타민 D만 먹으면은 전염성 연속종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주 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치료할 목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는 정말 보기 안 좋을 때나 몇 개 없을 때, 한두 개밖에 없을 때는 눈 딱 감고 제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비타민 D를 열심히 먹어서 면역을 높이면은 일석삼조겠죠. 다른 병도 예방을 하면서 이 물사마귀도 자연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제 강의는 대부분 다 기승전 비타민입니다. 그만큼 우리 필요한 영양소를 잘 집어넣어줬을 때 우리 면역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질환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보다. 그만큼 우리 몸속에는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우리들의 몸속에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명의가 10명의 명의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명의를 잘 이용을 하면 되겠죠. 스스로 면역을 잘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균에 대한 감염이 일어나고 면역의 교란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자꾸 병원 가서 필요 없는 약들을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의료 행태를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만 노력하셔서 면역을 높여놓으면 생기지도 않을 병들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그게 불편하니까 해결해 달라고 와서는 몸에 좋지 않은 약을 자꾸 달라고 하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오늘도 환자를 보는데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조금 더 이해되기 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잘 들어보신 다음에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있다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다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 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